어머니의 화덕이 또 바빠진다. 이미야! 정우야! 어서 나와! 인천에 사는 딸들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음식 준비에 바쁜 어머니. 흑염소고기를 삶아 수육을 해줄 참이다. 따뜻하다. 형님들 누구누구 오신대요? 큰애 오고 전부 네. 다 온대야 너희 다. 뚜껑 덮어. 철순 씨는 위로 누나만 넷이다. 혜진 씨에게는 시누이가 넷이나 있는 셈인데. 엄마, 우리 왔어요. 너 이거 춘디 어떻게 왔어? 오케이 잘 있었어? 어. 아 이거 고생 많았어. 차 안 막히대? 안 괜찮았어 엄마. 내가 천천히 그냥 잘 구석구석 잘 먹고 왔어. 지금 너그 동생이 너그 온다고 해서 고기 싸고 있어. 방으로 들어가. 첫째에서 넷째까지 멀리서 사는 딸들이 넷이나 왔으니 자식들 밥 해먹일 생각에 옥순 씨 마음이 급하다. 어이. 극장 어디 있어 극장? 그거 너 반날 있는데 그거 있잖아. 내가 이렇게 떼다 놨잖아. 어. 늦기 전에 누린내 잡을 된장을 넣어야 하는데 된장 가지러 간 며느리는 하뭉채사. 애가 탄다. 이걸로 갖고 오시지. 어서 갖고 와. 그거라고 그것만 갖고 와? 그냥 이거 뜯겨 놓으려고? 우선 된장 먼저. 이걸 좀 따뜻거리 갖고 오지. 이게 뭐냐? 이렇게 뭐 도울 일 없어? 아, 도울 일 없어. 아니 엄마 맛있게 끓여줘. 된장 그거만 돼요 어머니? 된장 그것만 풀면 돼요? 그리고 너 넣는 거 있잖아. 소주도 갖고 와. 좀 넣고. 아이고 저는 불태면 다 싶었네. 따뜻해요. 언니 소주는 어딨어요? 소주 거기. 냉장고 말고. 마음 급한 옥순 씨는 느린 며느리가 오늘따라 영 마음에 들지 않는데. 왜? 아이고 힘들어. 힘들어? 엄마 근데 올케 좀 늦잖아. 늦어도 이거 빨리 삶아야 되잖아. 아니 우리 배 안 고파. 아이고 그래도 얼른 삶아. 오다 먹다 뭐 먹고. 삶아서 얼른 저기 해야지. 빨리 흘리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할 건 천천히 해야지 답답하잖아. 올케가 산 지가 몇 년이냐고 엄마랑. 그러면 엄마 그러라니 하고 이해하고 살아야지. 뭐 매번 그거 신경 쓰고 그럼 되겠어? 맨날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. 빠를 때는 빠르고 느릴 때는 느리고 그래야지. 아니 그래도 올케 뭐 그것 말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. 잘해. 잘하잖아. 그렇지. 아버지 그 아팠을 때도 다, 왔다 갔다 하면서 밥 해주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. 에이, 그거 생각해야지. 그것만 하나 생각하면 돼. 그런 게 내가 그것만 생각하고지. 생각하고 맨날 고맙고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고지. 그러나 막 그럼. 얼마나 이뻐. 이뻐. 나 이뻐.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던 그때. 엄마. 왔어. 아이고 춘대 염소 밥 다 줬어? 네. 고생했다. 뭐 고생은 뭐 나라는 일인데 뭐. 고생했네. 누나 왔어? 결국 아들이 가져온 재료들을 먼저 넣고 수육을 삶았다.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옥순 씨의 답답한 마음도 누그러진다.